네, 계속해서 2017 스포츠클럽 농구리그 최강전 인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4강전 경기 HOT와 스피어스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스피어스와 제우스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1차 연장 접전 끝에 스피어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대결은 예, 앞서 이제 경기를 좀 쭉 살펴봤더니 예, 네. 약간 에이스 간의 대결이 되겠죠? 네. 네. 자, 이제 HO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궁 준수. 그렇죠. 네. 네. 스피어스가 이제 이전 경기에서 또 장학수 선수, 꼼준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네. 상쇄시켜 나가면서 경기를 네.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예, 옥범준 선수와 장학수 선수가 거의 이제 메인인데 네. 옥범준 선수는 나중에 뛰긴 했지만 지금 장학수 선수가 지금 굉장히 경련이 생겼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HOT와 스피어스의 4강전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네. 코트 A 코트에서도 두 번째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경기의 네. 승자와 그 다목적 A 코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의 승자가 바로 이어서 결승전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악수를 하고요.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스피어스가 되겠고 초록색 글자로 HOT,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HOT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피어스 팀은 지금 앞선 게임이 끝난 지 10분이 채 이제 흘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남궁 준수가 시작하자마자 골밑 돌파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잡고 HOT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궁 준수 쪽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금 길었고요. 네, 그렇죠. 잡아내고 있는 스피어스. 자, 어쨌든 뭐 HOT 팀은 확실히 이제 뭐 지금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신장에서 확실히 우위를 좀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예, 이용을 한 플레이가 예. 네, 첫 번째 득점 안웅현이 득점에 성공을 네. 했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HOT. 그렇죠. 안웅현 선수도 예, 지금 저 남궁 준수와 더불어 예, 지금 그 예, 그렇죠. HOT의 뭐 득점을 좀 이끌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죠. 네, 노승환 앞쪽으로 넣어주고요. 두 명 사이에서 그러나 여기서 파울이었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네. 스피어스입니다. 네. 남궁 준수의 파울. 네. 어쨌든 스피어스는 예, 지금처럼 예, 골밑에서 좀 신장에서 열쇠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페이크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앞선 게임에서 예, 승리의 요인이었던 그 얼리 오펜스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서 예, 좀 공격을 펼치는 게 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성철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2구 준비하고 있는 장성철. 스피어스 이제 체력적인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오늘 경기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끝난 지 자칫은 예. 실수였어요. 경기가 끝난 지 뭐 10분이 지나자마자 두 번째 경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앞선 경기와 비슷하게 예, 그 HOT의 높이냐 예, 그리고 예, 스피어스의 어떤 빠른 공격이냐가 예, 승부의 결정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성철 잡아내서 외곽쪽으로 빼주고요. 단독 돌파 그러나 여기서 네. 뺏겼습니다. 네. 안웅현이 앞쪽으로 패스. 성기동 오픈 찬스 석점 던져봅니다.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는 이주환. 그렇죠. 스피어스의 공격. 네, 뭐 경기 초반이라 약간 탐색전 분위기를 흘러가고 있죠. 네, 예. 옥범준이 잡아냈고요. 예, 그리고 예. 스피어스 예. 왼쪽 외곽에서 예. HOT는 약간 맨투맨이 중심이 되는데 자, 여기서 킥볼이에요. 예. 성기동의 킥볼. 예. 이렇게 되면서 스피어스의 볼로 네. 이어지겠습니다. 맨투맨이 중심이 된 예, 어떤 매치업션 형태의 공격 수비를 좀 펼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스피어스의 경우에는 예, 맨투맨으로 지금 경기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옥범준이 드리블을 하다가 뺏길 뻔했습니다만 살려냈고요. 네. 세 명 사이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예. 반칙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예, 흔히 보기 힘든 드리블이 하나 나왔죠. 네. 예, 상대편 가랭이 사이로 빼기란 드리블이 하나 나왔죠 지금. 자, 여기는 이제 그 전 상황, 네, 전 상황이죠. 킥볼 네. 상황이었고요. 자, 옥범준이 자유투 두 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옥범준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가 유난히 안 들어가죠. 앞선 경기에 3개를 넣었거든요. 네. 3점 슛을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예. 자, 2구는 들어가면서 네.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옥범준 2대1 한 점 앞서고 있는 HOT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찬이 다시 한번 이찬이 남궁준수의 스크린을 받고 공격 이어갑니다. 안웅현 한번 제끼고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뺏어오고 있는 이찬이
그리고 남궁준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득점 위주 반칙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료들에게 배꼽 인사를 하면서 상환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궁준 선수가 뭐 보시다시피 뭐 다른 선수들보다는 뭐 거의 얼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눕혀서 앞서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 좀 득점 위주 반칙을 만들어내줬으면 예, 좋았을 뻔했네요. 예. 체력이 다부진 남궁준 선수. 그렇죠. 네. 또 두 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기도 민망해하죠. 네. 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네. 인사까지 네. 상당히 예의가 바른데요. 네. 네. 잘 들고 들어갔고요. 네. 이 선수가 또 3x3 경기에서도 많이 출전하고 그렇죠. 있군요. 네. DSB 팀에서 네. 2구도 들어갔습니다. 네. 스코어 4-1 네. 초반부터 앞서가는 HOT. 스피어스는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체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상당히 큰 핸디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자 노승환 돌파 조금은 무리가 있었고요. 스피무브 이후에 한 네. 번에 안웅현 쪽 안웅현 3명 사이 외곽으로 빼줍니다. 네. 오픈 찬스 던져요. 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예, 이 두 팀은 약간 어떤 조직력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기보다는 네. 개인기에 의존하는 플레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집중력이나 개인기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어떤 팀이 좀 더 정리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겠죠. 자 네. 지금은 이제 턴오버가 되면서 HOT의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남궁준 선수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수 선수 얼굴이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스피어스는 좀 이제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장학수 선수가 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상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픈 찬스 그대로 석점 던져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수비 리바운드 스피어스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노루 패스 노승환 그러나 여기서 블락샷 공은 살아있어요. 남궁준수 앞에서 성공입니다. 네. 노승환의 두 점 네. 4-3 한 점 차 왼쪽 그리고 던집니다. 석점 좀 길었고요. 리바운드 3명 사이에서 잡아냈어요. 그리고 득점까지 이 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만약에 콜이 조금만 늦었으면 또 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예, 아 멋진 블락샷이었죠. 예. 지금은 이제 노승환 선수의 예, 그리고 예, 그래도 나는 골을 넣겠다. 네. 예, 강한 집중력이 좀 돋보였던 예, 그런 장면입니다. 남궁준수가 안웅현 쪽 안웅현 예. 골 밑에서 남궁준수가 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피어스의 반격. 남궁준 선수가 앞선 상황에도 그랬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자기 힘을 다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예. 조금은 여유를 부리고 있다. 그렇죠. 네. 좀 그런 느낌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메이킹하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스피어스가 장성철 선수의 골로 5-4로 역전에 그렇죠. 성공했고요. 네. 공격권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앞선 경기에서 이제 옥범준 선수를 중심으로 좀 빠른 트랜지션, 빠른 공격으로 이제 좀 분위기를 잡아왔었는데 네. 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의 좀 체력을 좀 부담을 걱정했을까요? 다른 선수들이 빠르게 공격을 해주면서 예, 지금 역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에요. 이주환 선수의 오펜스 파울. 네, 팔을 걸었죠. 네, 순간적으로 네. 예, 오른손을 예, 감으면서 예, 오펜스 파울을 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예, 팔이 네, 그렇죠. 감은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봉환 선수를 네. 감아 올리는 장면. 그렇죠. 이주환 선수의 오펜스 파울. 네. 안우면 HOT 남궁준수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수비 리바운드 성공. 자, 골 밑에 단독 찬스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7-4까지 벌리고 있는 스피어스. 그리고 스틸 시도 예. 조금 위험했어요. 네, 그렇죠. 노승환 선수였는데요. 네. 이찬희 선수와 노승환 선수 지금은 그렇죠? 노승환 네.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스피어스는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장면은 좀 예, 좀 지양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날씨가 좀 쌀쌀한 데다가 예, 저런 파울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 외곽 쪽 네. 그대로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리바운드 옥범준 천천히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탑에서 본인이 직접 돌파 빼줍니다. 좀 길었고요. 남궁준수가 그렇죠. 빼냈고요. 네. 완벽한 아웃넘버 상황. 공격세 수비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여기서 파울. 네. 욕심을 부려봤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자유투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네. 조금 세련되게 농구를 좀 하는 것 같죠. 네. 네.
조금 더 이제 하드하게 해도 예, 좀 초반에 분위기를 HOT에 가져올 수 있을 상황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예. 확실히 많이 뛰어보아서 그런지 네네. 체력 관리를 경기 중에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0대4. 그런 느낌을 주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네. 네. 결승전을 그렇죠. 큰 네. 그림을 그리고 남는 것은 아 빅픽처를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1분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자, 2구 준비하는 남궁준수. 확실히 멀리서 봐도 이 덩치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그렇죠. 거의 1.5배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도 노승환. 네. 지금 이제 뒤쪽으로 장학수 선수가 몸을 푸는 모습이 잠깐 그렇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노승환 선수의 네. 오페스 파울이었습니다. 퍼플이 되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자유투가 오페스 파울은 자유투가 주어지지 않고 HOT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밀었죠? 네. 네. 자신의 실수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네. 공격자 파울인 관계로 이제 자유투는 주지 않았고요. 네, 볼 밑에서 네. 두 점 들어갑니다. 아, 이찬희의 득점. 네. 상당히 돌파력이 좋았죠 이번엔. 7대 6 한 점 차. 우범준. 자 이제 이전 경기 제이스와의 경기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이종렬 선수가 들어와 네. 있습니다. 석점 던져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종렬 리바운드 실패했습니다. 이찬희. 남궁준수. 남궁준수 스피 무브 이후에 이웅년. 아 이번 올라가는 선택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네 패스 좋았습니다. 안웅년 안웅년이 그대로 유로 스텝 이후에 득점까지. 뭐 안웅년 선수도 역시 선수님답게 스텝 좋고요. 네. 예, 기본기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HOT 네. 8대 7입니다. HO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신장에 우위가 있고요. 뭐 개개인적으로 분명히 또 개인기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예, 자기는 자기들 페이스로 옮겨간다면 예, 경기를 가져간다면 결과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스피어스 이종렬 선수가 또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하는 모습이었고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스피어스 쪽입니다. 네. 한 점 뒤져 있고요. 옥범준 바운드 패스 골 밑죠. 그럼 남궁준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안웅현 아웃넘버 상황 왼쪽 완벽한 오픈 찬스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성기동의 석점 슛. 네, 이번에는 뭐 거의 뭐 프로팀 같은 플레이죠. 네. 네. 공격을 빨리 전환을 했고요. 예. 안웅현 선수가 침착하게 상대 쪽에 있는 선수한테 볼을 전달해 줬고 침착하게 또 3점으로 연결을 해내는 아주 전형적인 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11대 7 넉점 차 옥범준 외곽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블락샷 빼내고 있는 HOT 안웅현 남궁준수 예. 여기서 트래블링 타이밍을 못 잡았죠. 네. 네. 순간적으로 발이 그렇죠. 꼬이면서 네. 지금 네, 이제 성기동 선수의 석점 장면이요. 침착하게 예 그렇죠. 그리고 환호까지. 네. 요즘 선수들이 뭐 옛날 선수들에 비해서 세레모니가 좋아졌죠. 네. 네. 블락샷까지 해줬고요. 그 이 이후 장면에서 그렇죠. 네, 이후 장면에서 네, 안웅현 선수가 네. 오범준입니다. 본인이 직접 돌파 골밑 쪽으로 전달 이종렬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빼내고 있는 HOT 한 번에 예, 안웅현 스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안웅현이 직접 뒤쪽에 이찬희 성기동 네. 잡을 때 트래블링. 지금은 이찬희 선수의 트래블링 네. 연속 두 번의 트래블링을 뽑아보고 있는 HOT 스피어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5초 남아있는 1쿼터 안웅현 혼자 3초 2초 전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네. 버저비터 이렇게 되면서 14대 7이 되면서 1쿼터가 네. 더블 스코어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안웅현과 성기동 대자뷰죠, 대자뷰. 네. 이 전 장면도 그렇죠. 예. 수비 선수만 없었던 뿐이지 어떤 뭐 공 볼이 전개되는 흐름은 똑같았습니다. 역시 네. HOT 남궁준수, 안웅현, 그렇죠. 성기동, 이찬희 네. 이 네 명의 선수가 득점과 공격 수비를 체크해 주면서 물론 체력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 스피어스였습니다만 1쿼터를 잘 기선제압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어스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앞선 경기에서 연장전에서 예, 그
부상으로 좀 전열에 이탈한 네. 장학수 선수의 공백이 좀 눈에 띄죠. 네, 장학수 선수. 네. 뭐 이종렬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네. 오건주 선수도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근육에 장학수 선수가 뭐 공격에서는 상당히 특히 득점에서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예, 이제 근육 경련으로 인해서 이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예, 좀 득점력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2쿼터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1쿼터는 네. HOT가 14-7 더블 스코어로 앞서 있고요. 2쿼터 스피어스의 옥범준 선수의 공격으로 네. 시작이 되겠습니다. 장학수 선수가 또 나왔죠? 네. 무리를 네. 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저렇게 근육 경련이 생기면 두 번째 게임은 좀 뛰기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좀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장학수 쪽으로 네. 들어오자마자 던져봤습니다만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남궁준수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좀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지금 또 보시다시피 뛰는 게 좀 불안합니다. 예. 네, 안우견의 석점. 네. 옥범준의 리바운드. 일단 순간적으로 아웃 넘버예요. 성공을 시켜야겠죠? 장학수입니다. 네. 역시 장학수답게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14대9. 그렇죠. 네.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죠. 예. 결국 옥범준 장학수가 들어와야 스피어스다운 그렇죠. 공격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주요 공격 루트거든요. 예, 스피어스는 네. 옥범준의 어떤 그 트랜지션 그리고 볼 핸들링 예, 거기에 패스 플레이를 장학수가 마무리하는 이쪽 루트가 가장 1번 옵션이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옥범준 장학수가 이제 슬슬 들어가겠죠. 네. 장학수 네.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옥범준 던집니다. 그렇죠. 석점이에요. 그렇죠. 네. 조금은 짧았고요. 그리고 골 밑에 이종률이 있습니다. 트래블링이죠. 잡은 다음에 바로 슈팅을 네. 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트래블링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종률 선수의 점의 특허인데 네. 네. 역시 이제 HOT가 앞선 팀보다는 좀 높이 높기 때문에 네. 쉽게 이제 골 밑에서 슛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래블링도 체력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뭐 체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앞선 상황은 예, 어떤 예, 좀 본인의 무리함, 예, 이제 공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 볼 핸들링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예, 선택이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공격권은 계속해서 HOT로 이어지겠습니다. 남궁준수, 안웅현, 네. 안웅현이 그대로 던져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종렬의 리바운드. 이종렬 선수는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옥범준 더블 클러치. 그러나 뒤쪽에서 지봉환이 마지막에 공을 건드렸습니다. 네. 1차 경고를 줬는데 네. 어떤 상황이죠? 자, 우승에서 네, 그렇죠. 네, 이제 항의를 했고요. 네. 지금 뭐 심판의 선택도 좋았던 게 네. 네, 저렇게 뭐 세게 말하지 않고 네. 경고는 똑같은 경고잖아요. 이렇게 네. 1차 경고요라고 이렇게 줘도 네. 좀 알아듣기 때문에 옥범준 네. 선수도 우승. 그렇죠. 지금 화답하죠. 예. 석점 던집니다. 장학수 네.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역시 이제 스피어스는 장학수 선수가 공격에서 득점에 가담을 좀 해줘야 자기 생각대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거든요. 네. 어느덧 두 점차 남궁준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장학수 석점을 던지나요? 리턴 패스 이후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장학수가 들어오자마자 7점을 그렇죠. 역시 뭐 어디서 운동을 했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지만 확실히 농구에 기본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예, 좀 더 가까운 곳에 가서 예. 동점을 만들다가 이제 남궁준수가 리바운드를 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HOT는 좀 남궁준수 선수가 좀 집중력 갖고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선수가 경기력에 좀 획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집중을 가지고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안웅현 들어갈 때 장학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홀딩 반칙이었고요. 첫 번째 2쿼터 첫 번째 펄이었습니다. 네. 점수가 어느덧 동점이 됐네요. 14-14. 안웅현 그대로 던집니다. 굉장히 석점 슛을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요. 남궁준수 네.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쉬워서 그렇죠. 네. 네, 창피해서 그러고 있죠. 네.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HOT 팀은 뭐 개인기 우세 속에서도 지금 계속 접전을 해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안웅현 선수나 남궁준 선수가 좀 인사이드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네. 다른 선수들이 외곽에 좀 능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그 내외곽을 좀 나눠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4-14. 네. 지금은 HOT의 벤치를 잡아주고 있는 그렇죠. 남궁준수의 두 번째 자유투. 아,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벤치 이제 교체 사인을 내고 있는 남궁준수. 창피함 곱하기 2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잠깐 쉬고 싶다. 네. 옥범준, 네. 장학수. 네. 자 이제 장학수가 잡으면 두 명이 달라붙어요. 이종렬 골밑 네. 쪽에 장성철 쪽을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윗사이드 쪽에 분명히 예, 자신의 편이 있었기 때문에 볼을 받는 순간에 좀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도 상당히 좋은 예, 과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2종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4분여가 남아 있고요. 네. 장학수 2종렬 본인이 직접 네. 그러나 턴오버 한 번에 아울렛 패스 골밑 단독 돌파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정수의 네. 득점. 어쨌든 예 말씀드린 대로 HOT는 예 높이하고 뭐 개인적으로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어떤 그 공격에서의 시스템을 좀 정리를 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꾸준함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바운드 네. 이후에 안우현. 그렇죠. 예. 자 이제 공격들 수비 올라가죠? 하나 다시 한번 네. 이정수 수비 네. 모두 들어왔고요. 여기서 예. 블락샷. 이번에는 어쨌든 자신보다 수비수가 작았기 때문에 먼저 혼자 올라오는 선택이 좀 더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자, 장학수가 석점을 던집니다. 네. 조금은 짧았고요. 리바운드 장성철 두 점 그렇죠. 해결합니다. 네. 16대 16 네. 동점. HOT는 예, 집중력이 확실히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예. 안우면 예, 벤치에서 한 번쯤은 예, 작전 타임 불러주는 것도 예.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길었고요. 예. 리바운드 이종렬 옥범준 스피어스가 2쿼터 이전 경기도 2쿼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지금은 그렇죠.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노루패스를 했는데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스피어스 팀의 색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어눌해 보이지만 예, 항상 자기들이 할 건 다 하고 상대편의 공격은 예, 좀 턴오버를 만들어내는 예. 어떻게 보면 1쿼터의 어눌한 모습을 보여서 네, 그렇죠. 상대 진짜가 예, 미안해 싶은 다음에 그렇죠, 네. 2쿼터부터 예. 직전 경기도 그랬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객관적으로 경기를 평가를 한다면 경기력을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네, 안봉준 수가 그렇죠. 맞춰냈고요. 사실 그 HOT 팀은 저기서 지금 저 옵션이 그 앞선 세 경기를 통해서 지금 경기까지 가장 좋은 옵션이거든요. 네. 남궁정수 선수가 어쨌든 트리플 팀 세 명까지 수비가 붙더라도 저렇게 세 명을 제껴내고 골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옵션을 첫 번째 시스템으로 삼고 나머지 외곽이나 커팅 옵션들을 좀 더 부과한다면 공격에서 공격이 상당히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일단 스피어스 쪽에서 적정 타임을 요청했고요. 네. 적정 타임 도중에 이제 장학수 선수가 심판에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네. 그 직전 장면에서 트래블링을 왜 풀지 않았느냐에 대한 항의를 한 거죠. 그렇겠죠. 네. 18대 16, 두 점 네. 뒤져있는 스피어스부터 공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구 누리 과도기거든요. 네. 트래블링이나 오펜스 파울 콜이나 실린더 관련된 것도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 참 뭐 끄집어내기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뭐 NBA나 KBO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당 오심이 10개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두 개쯤은 여기서도 예, 선수들이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경기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심판 후 경기 일부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오범준 키가 작은 선수인데도 네. 사실 이게 산 같은 느낌일 텐데 전혀 억누르지 않아요. 석점 슛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하는 그렇죠. 스피어스. 네. 석점 타이밍 정리가 한번 됐죠? 네. 네. 단숨에 역전에 성공하는 스피어스. 네. 자 이제 HOT 공격. 그렇죠. 이찬이 외곽으로 벌려줍니다. 네. 성기동인데요. 던지죠 석점.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성철의 리바운드. 네. 지금 예 그. HOT팀은 예, 아까 공격 리바운드에 좀 가담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예, 서로를 믿고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예. 또다시 던져요. 예.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HOT가 수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선수가 하얀 옷을 입은 선수가 두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공격 선수는 없어요. 반면에 또 공격을 할 때는 골 밑에 파란 선수는 아니 하얀 선수는 보이지만 파란 선수는 많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으면 예, 결과를 좋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버진 패스 이후에 득점까지 성공시킵니다. 예. HOT 다운 경기력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좋았죠? 네. 네. 자 이종렬 선수도 이제 근육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요. 네. 자, 박장성 선수가 스피어스에서 석점을 넣고 분위기를 끌어갈 때 그렇죠. 지봉환 선수가 다시 한번 골밑에서 네. 멋진 골을 보여주면서 20대 19 한 점차 다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스피어스는 워낙에 지금 선수들이 운동량이 활동량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렬 선수 계속
근육에 경련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장학수 선수가 근육에 올라왔다가 다시 정상 복귀를 했습니다만 이정렬 선수도 다시 한번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학수 선수 좀 휴식을 갖고 있죠? 네, 20대 19분 점 차. 아, 장학수 선수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렇지, 힘들지. 네. 너도 지났지? 이렇게 이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뛰어줬어요. 네, 그렇죠. 스피어스가 결승까지 올라가려면 이 두 선수의 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휴식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노승환. 네. 노승환 선수도 나와서 좋은 활약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옥범주 선수는 거의 풀타임인데 그렇죠. 엄청난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을 밟았고요. 공격 리바운드까지. 선수가 이제 상당히 저런 센스나 지금도 아쉽지만 저런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거든요. 90까지 박장성의 득점. 21대 20. 우리 팀 선수들한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선수예요, 확실하게. 네. 그리고 3점에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선수고요. 남궁준수 먼 거리인데요.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골 밑에서 역시 두 번째도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어쨌든 한번 빼줍니다. 신장이 지금 좀 좋기 때문에 남궁준수 석점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7.8기 카메라를 보면서 세리머니 하고 있는 남궁준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 골 밑에서 리버스 레이업 남궁준수 리바운드. 그러나 공격권은 스피어스입니다. 신장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예, 공격 리바운드에 참여한다고 하면 스피어스보다 높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네, 23대 예. 21. 다시 한번 남궁준수의 석점인데요. 넣고 나서 네. 세리머니 한번 카메라를 가르쳐줬어요. 자, 이 리플레이가 나가는 동안 네. 스피어스가 아, 득점 인정 반칙 23대 네. 23 이제 아, 역전 네.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야, 스피어스는 정말 꾸준하네요. 예. 팀 컬러가 정말 끈적끈적합니다. 예. HOT가 정말 스타성을 필두로 공격을 한다면 스피어스는 네. 정말 똘똘 뭉쳐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주환 들어갔습니다. 24대 23. 24대 23 한 점 차로 뒤져 있는 HOT의 공격. 이제 이 쿼터도 4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궁준수 왼쪽 던집니다. 성기동 길었고요. 네. 잡아서 안우면 다시 한번 남궁준수. 남궁준수 오른쪽 그대로 던지는데요. 이번엔 길었습니다. 아, 파울이죠. 세 개의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예, 활동량이 독이 됐습니다. 예. 성기동 선수도 그렇죠, 초반에 예. 석점을 두 개를 그렇죠, 해줬고요. 예. 상대편에서는 예, 슈터라고 느낄만한 활약을 했죠. 네. 네. 성기동이 자유투 세 개를 얻어냈습니다. 예. 스피어스는 팀 파울 세 개째. 19 들어갔습니다. 동점 24대 24. 2구는 2구도 역시 들어갔습니다. 25대 24 이제 역전에 성공하는 HOT. 3구까지 들어간다면 뭐 사실상 석점 하나를 성공시킬 것과 다름없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은 일단 스피어스의 예, 골로 19.3초죠 아, 네. 25대 24 예. 이종렬, 아 이종렬 선수가 뭐 일단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왔네요. 예. 장학수 네. 앞쪽으로 박장성. 자, 이주환 던집니다. 석점 짧았고요. 남궁준수 리바운드 여유가 있었습니다. 3명 사이 골 파헤내고 한 번에 골밑 쪽 안웅현 두 점 성공합니다. 27대 24 석점. 그리고 이 쿼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결국 27대 24로 HOT가 석점 차로 앞선 채로 끝이 네. 났습니다. HOT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동네에서 매주 이렇게 동아리 팀들이 이렇게 연습 게임을 하거든요. 매주. 네. 그 초청 게임 하듯이 게임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뭐 예. 나쁘게 이번... 말하면 설렁설렁이죠. 그렇죠. 네. 정말 좋게 말하면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그렇죠, 한다고 예. 할 수 있겠죠. 여유인지 설렁설렁인지 이제 게임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여유로 네, 밝혀지고 네, 있는 아직까지는 예, 여유라고 알겠습니다. 자, 27대 24 석점 네. 차로 HOT가 앞서 있고요. 네. 후반전 경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제 실내 체육관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선 다시 한번 리바운드 뺏어 오고 있는 이찬이. 그리고 남궁준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득점이자 반칙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료들에게 배꼽 인사를 하면 상환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남궁민 선수가 뭐 보시다시피 다른 선수들보다는 뭐 거의 얼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옆에서 압도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 좀 득점이자 반칙을 만들어내줬으면 예, 좋았을 뻔했네요. 예. 체력이 다부진 남궁민 선수 그렇죠. 네. 기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기도 민망해하죠. 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스피어스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노르패스 노승환 그러나 여기서 블락샷 공 살아있어요. 남궁준수 앞에서 성공입니다. 네. 노승환의 2점 네. 4대3 8점차 또, 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아, 멋진 블락샷이었죠. 네. 지금은 이제 노승환 선수 네. 그리고 예. 그래도 지금 이제 뒤쪽으로 장학수 선수가 몸을 푸는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노승환 선수의 노패스 파울이었습니다. 허풀이 되면서 아웃넘버 상황 왼쪽 완벽한 오픈차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성기동의 석점슛 이번에는 뭐 거의 뭐 프로팀 같은 플레이죠. 그러면서 지금 네. 이제 성기동 선수 침착하게 예 그렇죠. 그리고 한옥까지 아둔현 네. 혼자 해야 2초 2초 전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버저비터 이렇게 되면서 14대 7이 되면서 한글 잡기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노범준 더블 클러치 그러나 뒤쪽에서 지봉환이 마지막에 공을 걸렸어요. 그렇죠. 네. 아... 라고 이렇게 줘도 네. 알아듣기 때문에 조건조 네. 선수도 웃으면서 그렇죠. 화답하죠. 석점 던집니다. 장학수 들어갔어요. 네. 선수 경기력에 좀 획이긴 하거든요. 네. 그 네. 측면에서 좀, 좀 집중을 가지고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네. 사실 이게 산 같은 느낌일 텐데 전혀 억누르지 않아요. 석점슛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역. 자 이제 3쿼터 경기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27대 24 석점 앞서 있는 HOT의 공격입니다. 진영을 바꿨고요.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HOT가 화면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고요.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스피어스가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또 예. 남궁준수 골 밑에서 2점 그렇죠.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29대 24. 네 전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궁준수는 확실한 그 뭐 HOT 시스템이다 뭐 패턴이다 옵션입니다. 네. 저 선수를 축으로 좀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코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옥범준 그대로 외곽으로 던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슈팅을 목적이었다면 네. 저기까지 들어가는 선택은 좋지 못했습니다. 한 번 좀 빼줄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예, 저기서는 예, 수비 선수를 붙였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주던가 아니면 그 전에 페이크 쓰기 전 타이밍에 슈팅을 시도했던 게 예, 좋은 선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오펜스 파울까지 범하고 그렇죠. 네. 자, 앞쪽으로 이어주고요. 남궁준수 자 지금은 노루패스 네 좋아요. 근데 너무 성의가 없었죠. 옥범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통 노루패스 그러면 이제 센스라는 측면이 좀 이제 부각이 되는데 네. 이번에 그냥 성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옥범준 선수도 네. 웃어 보이면서 또 네. 항의를 하는 장면이었고요. 뒤쪽에 선수가 네. 있는 걸 보고 그냥 뒤로 패스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뒤쪽에 선수가 정확히 하얀색이었습니다. 네. 정말 옥범준 네. 왼쪽으로 빼줍니다.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이주환 짧았고요. 이종렬이 잡지 못했습니다. HOT의 공격. 안웅연 왼쪽에 남궁준수 선택. 남궁준수 2점 들어갔습니다. 31대 24 7점 차. 저 선수가 어쨌든 프로까지 갔던 지금 뭐 스피어스의 옥범준이나 예, HOT의 남궁준수 같은 경우는 프로까지 갔던 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갖고 있는 기량은 완전히 달라요. 네. 안웅현 선수도 그렇고요. 그렇죠. 결전에서 이번엔 약간의 방해가 있었고요. 이종렬 잡을 때 네. 지금 파울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옥범준 선수는 자기가 이제 대학 시절이나 프로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패스 센스 그리고 어떤 페이크 동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남궁준 선수는 좀 진짜 생활체육이라고 좀 즐기고 있는 게 확 느껴지죠. 네. 이제 네. 마시를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자, 바퀴 패스. 네. 뭐 홍천이고 인제이기 때문에 거리는 얼마 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옆 동네에 와서 지금 재밌게 한 게임 즐기고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네. 골 밑에서 이종렬 네. 성공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또 저기서 뵙겠네요. 아 그렇죠. 3x3. 네. 거의 뭐 주말마다 거의 신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농구를 정말 사랑하는 그렇죠. 현역 때는 뭐 정말 힘들게 농구했을 텐데 네. 예, 지금 뭐 이런 생활체육 대회와 또 지금 3x3에서 DSV라는 팀으로 나오면서 또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네. 석점 짧았고요. 네. 잡아내고 있는 박장성이 던집니다. 석점
이종렬의 리바운드 성공했습니다. 왼쪽으로 빼주고요. 장성철. 또 예, HOT 팀이 또 초청팀 농구를 하고 있죠. 네. 이번엔 네. 턴오버. 다섯 명이 거의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지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HOT 31대 네. 26. 네. 어떻게 보면 HOT가 경제적인 농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아, 기회를 네. 잡으면 바로바로 넣어주고 있는. 상당히 많이 긍정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농구는 좀 기본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이렇게 존 디펜스도요. 조금씩은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해주는 게. 네. 그렇죠. 농구하는 맛이 좀 나죠. 아무래도. 네. 먼 거리에서 석점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네. 결승전을 대비하는 건가요? 그런 빅피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득점 인정만 7 그리고 자유투까지. 예. 스피스의 이제 근성 농구가 예. 또 결승이라는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또 예. 그 HOT의 큰 게임을 또 한번. 네. 앞선 경기도 제우스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경기 흐름이 물론 이제 장학수 선수의 체력이라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예, 그 빅픽처는 별로 이 경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30대 30 어느덧 네. 한 점 차입니다. 그렇죠. 스피어스 정말 야금야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안웅현 네. 남궁준수 네. 오른쪽 성기동이 던집니다. 석점 길었어요. 자 이제 스피어스 공격 옥범준 한 점 차. 프로 경기들은 어떻게 해도 벤치가 있고 정확히 흐름을 끊어갈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승패에 지장을 많이 받지 않는데 네. 생각치고는 좀 다릅니다. 한번 분위기 빼앗기면 뭐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와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스피어스는 뺏겨도 다시 찾아오는 그렇죠. 능력이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HOT는 또 점수차가 딱 벌써 또 2점 차로 줄어드니까 갑자기 골 밑에 파란색 유니폼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네. 아까 5점 차가 있다만 해도 골 밑에 흰색이 많지 파란색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없었다고 해도 그렇죠. 네. 지금 일단 스피어스 쪽에서 네. 작전 타임아웃을 네. 그렇죠. 있습니다. 어차피 결승전이 목적이라고 하면 조금 빠르게 정리하고 체력을 안별하는 게 조금 더 좋은 플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이긴 팀은 바로 이어서 결승전 3시 반부터 진행이 되는 경기에 바로 투입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체력 안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벤치의 인원도 뭐 5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선 경기처럼 좀 빠르게 예, 승부를 사실상 결정을 짓고 이후에 예, 좀 체력을 안별하는 모습이 좋은 게임 플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31대 30 한 점 차. 자 이제 스피어스 벤치 쪽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정말 체력적으로 또 몸 부상도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네. 싸워주고 있는 네. 스피어스가 되겠습니다. 예. 자 스피어스 공격부터 진행이 되겠죠. 네. 장학수 선수가 또 들어왔죠. 네. 네. 자, 지금 뭐 장학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박장성 선수가 그렇죠. 굉장히 예, 노련한 플레이 예. 또 석점 플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선수거든요. 네. 예, 이번 경기에서는 예,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박장성 예. 안웅현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고요. 한번 에어레 패스 옥범준을 앞에 두고 득점을 그렇죠. 성공하는 지봉환 예. 그러니까 뭐 HOT 선수들은 누가 들어와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33대 30 네. 3점 차 네. 옥범준 왼쪽으로 빼줍니다. 그대로 던져요.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HOT 그러나 옥범준이 중간에 커트 두 명 사이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시 한번 스피어스 그 리바운드라는 게 이제 이런 장면을 보시면 리바운드가 분명히 키가 크다고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확실히 키가 크지 않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뛰어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결과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장성의 석점 시도가 불발이 됐고요. 한 번의 패스 네. 옥범준이 발짝 뛰어오르면서 컨트롤했습니다. 상당히 장거리 노루 패스였는데요. 네. 네. 이번에 옥범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동점을 만들고 있는 옥범준. 이렇거든요. 스피어스 팀이 이렇거든요. 예. 33대 33 예. 또 연장 가나요? 예.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갔습니다. 맞불을 넣고 있는 안웅현. 예. 그리고 타임아웃. 36대 33 예. 빼앗긴 점수를 그대로 되찾아오고 있는 HOT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예, 스피어스는 예, 어떤 체력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작전 타임을 좀 실시한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안웅현 선수는 뭐 옥범준 선수가 석점을 성공시키자마자 네. 안 되겠다 보여줄게 하더니 바로 넣습니다. 그렇죠. 옥범준의 네. 석점이었고요. 넘었느냐? 바로 넣는다. 인앤아웃 이후에
많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예. 안흥현의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아, 이번엔 좀 예, 타이밍이 엇박자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선수가 슛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36대 33. 어찌됐든 HOT는 일단 리드는 안 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추격은 허용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 스피어스는 네. 반대로 리드는 가져오지 못하지만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죠. 자, 3쿼터 이제 2분 30초 정도가 남아있고요. 장학수, 옥범준. 이제 샷클락 15초 정도 남아있고요. 네. 하죠. 예, 그렇죠. 패스. 하이포스트 좋았고요. 예. 이주환. 네. 아, 그렇죠. 해줍니다. 패스가 좋았죠. 석점. 아, 짧았어요. 네. 사실 예, 이거 생활치기도 적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쫀 디펜스를 깨는 이 오펜스 패턴입니다. 예. 남궁준수 두 명 사이 외곽으로 빼주고요. 안웅현이 다시 한번 던집니다. 명중합니다. 아, 예. 안웅현의 연속 석점 슛. 지금 HOT 팀에서 뭐. 이런 말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웅현 선수가 가장 그 게임에 지금 진지하게 임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로 지금 3점슛 두 개를 연달아서 꽂아넣는 네,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39대 33 옥범준의 슛도 못 나갔습니다. 네. 남궁준수의 리바운드. 네. 이제 1분 안쪽 올 밑으로 노루 패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그렇죠. 지봉환의 득점. 뭐 스피어스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지금 HOT 팀은 이 정도까지 경기력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네. 41대 33 8점 차 동점이었던 점수가 8점 차까지 벌려졌고요. 그렇죠. 남궁준수가 네. 공을 빼내서 그렇죠. 오랜만에 달려봅니다. 그리고 멋진 패스 뒤에서 블락샷. 네. 패스 좋았죠. 이주환의 네. 블락샷 네. 공격권은 HOT. 네, 이번에 그야말로 노루 패스였습니다. 네. 네. 아까의 패스 분위기하고는 좀 뭐 느낌이 달랐죠. 네. 네. 석점이었고요. 아, 스냅 좋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리바운드 장성철, 옥범준. 8점 차 이제 남은 시간은 50여 초. 부르죠. 네. 자 패턴을 다시 지체하고 있습니다. 예. 장학수 예. 왼쪽으로 예. 옥범준. 자 안웅현이 한 번에 아웃렛. 전화 아,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아웃 넘버 상황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손정훈 선수였습니다. 네, 스피어스 팀이 좀 지쳤습니다. 네, 진짜 모습 많이 보여요. 10점 차 오프샷 그대로 던집니다만 네. 이번에도 빗나갔습니다. 확실히 이제 체력에서 문제가 확실히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점 차 25.4초 남아있는 3쿼터 네. 경기 원샷을 하겠죠. 네. 끈질기게 추격했던 스피어스가 조금은 벅차 보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이찬이. 자, 트랙 근처 안웅현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남궁준수가 잡았네요. 1초 남기고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3쿼터까지 43대 33으로 HOT가 3쿼터 막판에 안웅현의 연속 석점 슛 두 개로 네.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 마지막에 한 2분 동안의 어떤 경기력이 양 팀의 경기력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스페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이제 앞선 경기의 그 연장까지 가는 혈투 그리고 그 짧았던 휴식 시간들이 이제서 그 체력이 부족한 여파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스페스가 3쿼터 중반까지는 정말 잘 따라왔습니다만 그 리듬을 깨준 게 HOT의 11번 안 그렇죠. 네. 지금 HOT 팀에서는 뭐 가장 진지하게 농구를 지금 예, 임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예, 연속 두 개 3점슛으로 예, 분위기를 좀 확실히 끌어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HOT가 만약에 후반전에도 이런 양상, 4쿼터에도 이런 양상이 이어진다면 네. 4쿼터 한 2, 3여 분부터는 결승전을 또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5초 남기고 4쿼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승전은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3시 반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A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강 두 번째 예. 경기의 승자와 예. 이곳에서 결승전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과연 어느 팀이 또 올라왔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뭐 유력한 후보가 있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4쿼터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피어스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옥범준 장학수 4쿼터 진행됩니다.
남궁준수 앞에 두고요. 조범준 네. 외곽으로 빼줍니다. 석점 네. 오른쪽으로 빗나갔고요. 리바운드 남궁준수 이번에 길게 패스 안우민을 받고요. 아드 패스 골 밑에서 뺏기고 말았습니다. 패스는 기가 막혔죠. 예, 아울렛 패스가 예. 이주환 오범준 다시 한번 이주환 그리고 본인이 외곽으로 빼주고요. 석점 던집니다. 짧았어요. 이종열 그러나 남궁준수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두 명 사이 리버슬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두 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쿼터 초반 일단 네. 조금 혼란스러운 장면이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난전 상황이죠. 예. 네. 석점 던집니다. 자 지금은 파울이에요. 오강식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오강식 선수가 네. 석점을 던질 때 파울이 나오면서 자유투 세 개를 던지게 됐습니다. 그 지금 파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네. 예. 지금 예 선수가 스피어스 팀이 이제 체력 문제로 인해서 선수들이 많이 빠졌는데 네. 이제 백업으로 나와 있던 선수인데 오강식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슈팅 동작이 그렇죠. 뭐, 좀 이채롭죠? 네. 2구 준비합니다. 네. 자, 2구는 그렇죠. 이미 준비됐고요. 네. 3구 준비하는 오강식 선수 43대 34 3구도 들어갔습니다. 와, 슈팅 확률은 높네요. 그래도 예. 어쨌든 예. 8점 차 네.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예, 수비를 또 셋둘 지역 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쳤지. 예. 남궁준수 하이포스테다 넣어야겠죠. 네. 잡아내서 예. 장학수 줄 곳이 없어요. 자, 지금은 자 지금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에요. 또 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세 네. 명의 선수가 있을 때 결국에 이제 반대쪽 코트를 밟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장면인데요. 다시 보시죠. 개인적으로 넘어갔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파울 콜이 먼저 뜬 것 같습니다. 네. 자, 왼발이 살짝 네. 넘어가면서 하프 코트 바이올레이션을 그렇죠.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안웅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어쨌든 뭐 이제 뭐 패스 동작이기 때문에 팔을 쳐도. 저도 예 파울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분명 이제 볼을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그 때문에 이제 파울 콜이 먼저 부르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예.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여건은 그대로 넘어갔고요. 네. 4쿼터 지금 초반 1, 2분이 트랜지션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8점 차. 네. 어쨌든 스피어스는 이제 점수 차를 좁혀야 되기 때문에 공격 횟수를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H.O.T 같은 경우에는 뭐 개개인적으로 예, 자신이 찬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남궁준수 네. 잡아내고 있는 장학수 야,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 그렇죠. 나왔어요. 예, 저런 부분은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입니다. 안웅현 앞쪽으로 던달 성기동인데요. 네, 3점 그렇죠. 그러나 이번 밟았고요. 네. 2점 다시 한번 안웅현 그렇죠. 성공합니다. 앞선 공격 선택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죠. 어쨌든 안웅현 선수가 흑백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예. 지금 9점 차 11점 차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체력 안배를 위해서라도 약간 공격에 어떤 스토링 플레이, 세트 오펜스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옥범준 두 명 네. 사이에서 공을 빼내지 못했고요. 그렇죠. 이번에 남궁준수 쪽 오픈 찬스 여유 있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세리머니까지 47대 그러게요. 35 12점 차. 예, 3쿼터 이제 3쿼터의 종료 한 2분 전부터 스피어스가 확실히 체력의 부담을 네. 아주 확실하게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예, 그렇죠. 장수 선수가 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잡아내지 못했고. 아 이거는 예 체력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또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요. 남궁준수의 세리머니까지. 예. 거의 세리머니 머신인데요. 네. 예. 뭐 3점슛 뭐 레이업 뭐 덩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하게 되네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세리머니 할 거면 덩크라도 한번 보여줘. 98이니까 아마 쉽게 덩크슛을 할 거란 말이죠. 네. 네. 조금만 뛰면 되는데 네. 결승도에서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7대 35 이제 12점 차 조금은 네. 승부가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스피어스는 백업 멤버를 투입을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스피어스는 뭐 이제 그 집이 제천이다 보니까 좀 빨리 이제 예.
앞서 좀 먼 팀을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홍춘현 팀이 갑갑고 하니까 이제 좀 예. 다들 내일 이제 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저희가 감독님인 줄 알았던 이제 장건철 선수가 그렇죠. 예.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피드가 있으십니다. 네. 네. 장건철 선수와 황수 예. 선수. 옥범준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예. 옥범준 사이드 쪽에 오강식 석점 던지지 않고요. 두 명 사이 장건철 선수가 잡을 때 공 빼내고 있는 안우현.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어깨 오른쪽 어깨에 녹색 견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저런 게 이제 그 생활체육 룰에만 있는 플러스 원 룰이라고 하죠. 2점 넣으면 3점, 3점 넣으면 4점. 네, 이제 거기 해당되는 분들만 선수 분들만 네. 분들만 저렇게 견장을 차고 이제 게임을 뜹니다. 어드밴테이지를 네, 그렇죠. 49대 35 한 번에 장건철 네. 선수 쪽으로 그리고 두 점 들어갔습니다. 석점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보셨지만 네. 예. 상당히 뭐 연세가 한 50대 중반인데 보이시는데 네. 상당히 예, 스피드가 뛰어나시죠? 네, 네. 49대 38 11점 차. 안웅현이 석점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네. 범준 오른쪽에 오강식 선수 가운데 최용석 장건철 오강식 옥범준 장건철 선수의 스크린 이후에 오강식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으면 넉점인데요. 자, 49대 38 11점 차 안웅현 그대로 깔끔하게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51대 38 예, 이제 서서히 이제 경기가 이제 예, 정리가 좀 돼가는 것 같죠. 예. 스피어스 입장은 정말 잘 싸웠던 경기예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네. 51대 38 네. HOT의 막판 힘을 네. 이겨내지 못하면서 11점 차로 뒤져 있습니다. 왼쪽 성기동 탑 쪽으로 연결해 주고요. 남궁준수 탑으로 마패스 이후에 골밑 받아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스피어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슬슬 게임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한 번에 네. 장건철 선수 그리고 석점 슛. 예, 일단 저 스피드도 있었고요. 패스를 킵하는 동작이나 원투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주. 네. 예. 상당히 예. 되게 노익점을 과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범준 장건철 선수 쪽으로 네. 골밑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어느 쪽? 심판 헤비슬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누가 보심이 합의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피어스 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골이 확실치 않을 때는 뭐 1부심이나 2부심에게 빨리 물어보고요. 네. 예, 그 합의를 도출시키는 게 예. KBL에서도 저런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빨리빨리 코를 좀 정리. KBL도 요즘에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는 게 네. 그런 뭐 코를 빨리 정리 못한다던가 하는 부분 때문에도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모습들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안웅현 오른쪽으로 성기동 쪽. 슬슬 이제 HOT 팀 구성을 보면 결승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남궁준수 선수가 나가 있고요. 이천희 선수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정말 거의 80분을 계속 뛰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홍범준 선수 네. 뒤쪽으로 빼주고요. 오강식 선수 쪽으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예. 이 공은 넉점짜리예요. 51대 44. 그렇네요. 예. 오늘 경기에서 처음 보는 넉점짜리 슛. 감히 그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뭐 냅다 슛이거든요. 냅다 슛. 네. 네. 완벽하게 성공률이 의외로 높아요. 아까 자유 그렇죠, 슛도 그랬습니다만 네, 네. 7점 차 네, 한 팔로 그냥 예 그냥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지는 슛인데 예, 네. 됐다, 예. 지금 네 개 중에 한 개 들어갔습니다. 25%면은 요즘에 잘 안 들어가는 잘 안 들어가는 그 프로팀 슛이랑 똑같습니다. 네, 3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옥범준 이제 7점 차거든요 지금. 예. 이게 또 모르게 되나요? 그렇죠. 장건철 두 점 들어갔습니다. 예. 51대 47 그렇죠, 예. 넉점 차입니다. 예. 자 이러면 몰라요. 예. 남궁준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분 대단합니다. 지금 얘 연세가 자 이제 1분 보이시는데. 남아있고요. 예. 자 분위기가 묘해지는데요. 예. 예. 안웅현 뭐 제천팀은 예. 남궁준수 스피드무브 이후에 두 점 성공합니다.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열심히 하나 해주네요. 네. 53대 47. 이것이 나의 클래스다. 예. 6점 차. 예.
여기서 만약에 뭐 석점 넉점짜리가 들어가면 또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오강식 예. 안 먹을 수 없죠. 예. 골 밑에서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안우면 예. 아웃 넘버 상황. 그렇죠. 10살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스피어스는 성공 슛을 시도할 이유가 없었죠.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그렇죠. 이제 게임 정리하면 되죠. 네. 네, 이제 20초가 남아 있고요. 안우면 예. 던집니다. 아~ 들어갑니다. 예. 정확하게 집어넣으면서 예. 결국에 아, 오늘 경기의 승리는 우리다라는 걸 확실하게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56대 47. 아, 어쨌든 오늘 그 스피어스 팀은 예, 그 두 선수가 저렇게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게다가 경기력이 보탬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뭐 게임 지긴 했지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려가서 또 저녁 때 회식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HOT가 스피어스를 56대 47로 앞서면서 결승전에 먼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쪽 다목적 A코트에서 어떤 팀이 올라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네. HOT가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팀이 올라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HOT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의 한 70% 정도밖에 안 보여준 것 같거든요. 네. 예, 정말 거기다가 이제 어떤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상당히 우승권에 근접한 팀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결승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인제 실내 체육관입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피어스 팀은 지금 앞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뺏어오고 있는 이찬이 그리고 남궁준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득점이자 반칙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동료들에게 배꼽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남궁준수 선수가 뭐 보시다시피 다른 선수들보다는 뭐 거의 얼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옆에서 압도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 좀 득점 인정 반칙을 만들어내줬으면 예, 좋았을 뻔했네요. 예. 지금 이 다부진 남궁준 그렇죠. 네. 기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기도 민망해하죠. 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스피어스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노르패스 노승환. 그러나 여기서 블락샷. 공은 살아있어요. 남궁준수 앞에서 성공시킵니다. 네. 점 4대 3 한 점 차. 또 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예, 아 멋진 블락샷이었죠. 예. 지금은 이제 노승환 선수. 예, 그리고 예, 그래도 지금 이제 뒤쪽으로 장학수 선수가 공을 푸는 모습이 잠깐 그렇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노승환 선수의 오페스 파울이었습니다. 허골이 되면서 가운데버 상황 왼쪽. 완벽한 오픈 찬스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성기동의 석점 슛. 네, 이번에는 뭐 거의 뭐 프로팀 같은 플레이죠. 그러면서 네. 지금 네, 이제 성기동 선수의 석점 네, 침착하게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한옥까지 안우면 네. 혼자 해야 2초 2초 전에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버저비터. 이렇게 되면서 14대 7이 되면서 선두 잡기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노범준 더블 클러치. 그러나 뒤쪽에서 지봉환이 마지막에 공을 걸렸어요. 아 보여라고 이렇게 줘도 네. 좀 알아듣기 때문에 이권영 네. 선수도 웃으면서 그렇죠. 웃으면서 화답하죠. 석점 던집니다. 장학수 들어갔어요. 선수가 경기력에 좀 획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 측면에서 좀 집중을 가지고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도 네. 사실 이게 산 같은 느낌일 텐데 전혀 억누르지 않아요. 좀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하는 스피어스. 네. 뭐 직전 타이밍에 정리가 한번 됐죠. 네. 들어가지 않고요. 어쨌든 신장이 지금 좀 좋기 때문에 석점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실점 팔기. 카메라를 보면서 세리머니 하고 있는 남궁준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 다시 한번 남궁준수의 석점인데요. 넣고 나서 카메라를 가르쳐줬어요. 자, 1, 2플레이가 다 골파이 내고 한 번에 골밑쪽 안웅현 2점 성공합니다. 27대 24 석점. 그리고 2쿼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결국 27대 24로 HOT가 석점차로 앞선 채로 끝이 네. 났습니다. 결승전을 대비하는 건가요? 그런 빅피처가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득점 인정 반칙 그리고 자유투까지. 스피스의 근성 농구가 또 결승이라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또 HOT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큰 게임을 또 한번 네.
앞선 경기도 제우스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경기 흐름이 물론 이제 장학수 선수의 체력이라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예, 그 빅픽처는 별로 이 경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대 3점 이제는 상당히 장거리 노루패스였는데요. 네. 예, 옥범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동점을 만들고 있는 옥범준 그렇거든요. 스피어스 팀이 이렇거든요. 예. 30 안되겠다 보여줄게 하더니 바로 붙습니다. 그렇죠. 옥범준의 석점이었고요. 넘었느냐? 나도 있는가? 33대 33 예. 또 연장 가나요? 예. 다시 한번 석점 들어왔. 많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안우면의 석점 들어왔습니다. 두 명 사이 외곽으로 뺐고요. 안우면이 다시 한번 던집니다. 명중합니다. 안우면의 연속 석점 슛. 지금 HOT 팀에서 이런 말은 이번 경우 어느 쪽? 남극 선수가 잡았네요. 1초 남기고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3쿼터까지 43대 33으로 HOT가 3쿼터 막판에 안우면의 연속 석점 슛 두 개로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옥범준 두 명 사이에서 공을 빼내지 못했고요. 그렇죠. 남궁준 선수 오픈 찬스 여유 있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세리머니까지. 아 이거는 예, 체력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또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요. 남궁준 선수 세리머니. 네, 그렇죠. 네. 네. 35 한 번에 장건철 네. 선수 쪽으로 그리고 두 점 들어갔습니다. 석점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보셨지만 네. 네. 이번에 장건철 선수 석점슛 예. 이쪽으로 빼주고요. 오강식 선수 쪽으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예. 이거는 넉점짜리예요. 51대 44. 아, 그렇네요. 예. 오늘 경기에서 처음 보는 넉점짜리 슛. 아, 감히 그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뭐 냅다 슛이거든요. 냅다 슛. 네. 완벽하게 수공률이 의외로 높아요. 아까 자유롭게도 그렇죠, 그랬습니다만 네, 네. 주 선수가 저렇게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게다가 경기력이 무팀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뭐 게임 지긴 했지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려가서 또 저녁 때 회식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HOT가 스피어스를 56대 47로 앞서면서 결승전에 먼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저쪽